중국 축구계 부패 척결의 칼바람이 멎기도 전에 기초체육인 육상마저 승부조작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가 우승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선수들이 양보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힌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결승선을 향해 나란히 달리던 케냐 선수 3명. 뒤따라오던 중국 선수에게 길을 터줍니다. 먼저 가라는 듯 손짓도 합니다. 결국 중국 선수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자 축하에 박수까지 쳐줍니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 중계 화면입니다. 불과 1초 차이로 우승한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허재. 중국 남자 마라톤 신기록 보유자로 올해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승부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허 선수는 자신이 악성 댓글의 피해자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케냐 선수가 외신 인터뷰에서 일부러 져준 거라고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친구인 허재가 하프마라톤 중국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줬다며 대가는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중국 마라톤 조직위원회는 특별팀을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